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물권법에 관한 기초를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 하는 내용은 물권법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민법 전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요. 될수 있으면 이 강의는, 오늘 강의는 좀 반복해서 기초로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공부하자 이런 얘기죠. 자,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총설에서 물권의 본질, 물권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은 단순하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항상 우리가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좀 긴데,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물권이겠죠. 왜냐하면 A라는 건물은 뭐예요? 물건이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예요? 물권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자, 알다시피 돈을 빌려줬으면 우리는 흔히 채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채권이 있다는 말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물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채권이고요.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든 뭐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인 거예요? 채권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개념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2번. 물권의 특질에서 지배권이다. 1. 직접적 지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물권은 직접적 지배에서 직접 지배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지배권이 아니고 직접 지배권이 아니니까 뭐 간접 지배권이다라는 말도 쓰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물권자는 스스로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인 거고요. 스스로가 그 물건을 지배한다는 말 속에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으면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 자, 이 채권 자체가 을에게 만족을 주나요? 차용증 보고 있으면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죠. 아씨, 이 자식이 돈을 갚을라 몰라. 아씨, 우리 마누라가 알면 나 큰일 나는데.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갑이 돈을 갚아줘야, 갑이 이행을 해줘야 비로소 을에게 뭐죠? 만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돈을 갚아야 타인이 협력을 해야 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하면서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문 갖지 마시고 나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므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사용하는 집이 고장 나면, 보일러가 고장 나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되고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수리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냐? 전세권자는. 나중에 이걸 외우시게 되는데, 외우게 되더라도 논리는 이해는 하셔야 돼.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직접 지배권이니까. 자, 임차권자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 돈으로 내가 고쳤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2번, 배타적 지배죠? 자,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배타성을 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이 건물에 을에게 중복해서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성을 띠는 권리이므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인정이 된다라는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을이 갑에 대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도 병이 갑에게 또다시 똑같이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병도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측에 이제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절대권입니다.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고요, 상대권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쓴다 그랬죠? 모든 사람.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자, 상대라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 무슨 의미로 쓴다고요? 특정된 사람이죠.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물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물권은 뭐인 거죠? 절대권인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누구한테만요?
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엉뚱한 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상대권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병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니 을한테 와가지고 내 땅인데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짜샤 라고 버틸 수가 있느냐 없는 거죠.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할 텐데 그 이유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렸을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자, 을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고요. 따라서 특정한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 때인데 참 이런 거 참 별거 아닌데 어려워하세요. 이씨, 주택 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데? 지금 제가 토지라고 했죠? 주택이란 말 안 했어요, 그죠? 하물며 만약에 이것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택 임차권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갖는다. 이건 상식이잖아. 알잖아요. 주민등록하면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법을 만들겠습니까?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법을 만드는 이유는 모든 임차권은 주택이든 상가든 나발이든 뭐든 다 먹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은 나중 가면 헷갈려요 교수님 그러신다고. 왜 헷갈리는 거예요? 기초를 안 닦고 자꾸 사변적인 거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임차권은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고요?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임차권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대항력이 없는 거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0시에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꼭 가져오세요. 그죠? 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대위 행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네. 자, 이것도 예를 들 건데 이 얘가 월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서 갑이 그에게 인도를 해줘서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었죠?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입니다. 자, 이중매매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 이중매매는 하면 안 되네. 무효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유효고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은 무효죠. 두 번 팔아먹었다면 당연히 갑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중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매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니까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는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그럼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현재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반환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통하지 않고 대의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갑을 통하지 않고 을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사합니다.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 이중매매,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일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병이 갑의 배신 행위에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과 매매 계약은 관세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 을은 오히려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생각해보죠. 자,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을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소유권은 없어요.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을에게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 주장할 수 있는 갑을 통해서만
갑을 통해서만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대위해서 행사하게 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특정한 사람을 뭐해서요?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대위 생사하는 거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위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가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종류에.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물권이라면 대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대위해야 돼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돼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다 까먹어도 이 절대권, 상대권의 이 개념만이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갖게 된다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고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라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요. 자, 212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양도성이 나와요. 자, 지금 오면 그거죠. 자,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권의 객체는 뭐인 거예요? 사람인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은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 뭐 지역권 이런 물권들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강한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물권법이죠. 채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채권법에서 계약법만 시험 보면서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계약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약법은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계약법을 지킬 필요 없고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뭐인 거예요? 임의 규정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나요? 자,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법은 강행 규정으로 규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법은 안 지켜도 되는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법의 지배이념은 계약자의 원칙이므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인 거예요? 임의 규정인 거죠. 자, 물권법의 지배이념은 물권법정주의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인정이 돼요.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왜요?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계약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212페이지 보세요. 212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있어요. 자, 함께 풀어보죠.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죠? 이해되시죠?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라서 물권은 배타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가,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는 거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개출하나, 왜요?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니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게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예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채권은 그러하지 않아다. 왜요? 채권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리. 계약자의 원칙이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법 규정성이 강하다. XT 맞겠죠.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 이념이므로 강행 규정성이 강하고요.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 이념이므로 이미 법 규정성이 강하죠.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3번 물권의 객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